어지러워. 두통아. 잠깐만요. 잠깐만 쉴게요. 책을 보자마자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민숙님. 다시 책을 보는가 싶더니 잠깐만요. 진짜. 독서는 독보기 쓰고도 한 장 이상 보기 어렵고 스마트폰 보는 것 자체도 잠깐 몇 초는 봐요. 그 이상으로 보면 일단 어지럽고 울렁울렁해서 눈 감고 이렇게 잠시만 있어야지 하고 있으면 눈알이 막 흔들리고 막 어지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구가 흔들리는 느낌이라니 무슨 큰 병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5년 전부터 갑자기 눈에 건조증이 엄청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급작스럽게 정말 많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주 쓰는 휴대폰을 보는 것도 힘든데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림이고 점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입니다. 많이 창피해요. 많이 어디 밖에 나가서 그람보에서 돋보기 찾고 그러면 사실 창피하더라고요. 그거를 못 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보고 그런 말 하니까 눈물 날라 그래요. 진짜 너무 슬퍼. 민숙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력, 눈물 분비, 안저 사진 촬영 등 눈 종합 검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녹내장 그리고 이제 망막 검사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큰 이상 소견이 없으셨어요. 네. 2년 전에 갑자기 급속도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게. 네, 네. 그 완전히 안 보이고 네. 아무 글씨 안 보이죠. 네. 아무것도 못. 가까운 게 안 보인다. 그거 노안이에요. 그렇구나. 네.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안이 왔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는 잘 안 보인다. 노화에 따라서 이 수정체 탄력성이 줄어들어서 조절 기능이 저하됐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노안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에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 이 부위를 수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보거나 멀리를 볼 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고 그리고 이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저 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노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눈이 나빠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돋보기나 뭐 다초점을 끼게 되면 가까운 거는 잘 보인다. 그러면은 아주 건강한 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끼우면 보는데 네. 30초 이상 넘어가면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지금 다초점 안경을 끼고 있는데 지금 안경 자체를 지금 내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는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아. 안경의 중심이랑 자기 눈의 중심이 일치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경 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경 알 자체가 얼굴에 비해서는 조금 크세요. 다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운데에서 조금 위쪽은 멀리 보는 거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돋보기 도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얼굴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돋보기가 들어가는 탭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노안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질병이 아닙니다. 흰머리 나시죠? 피부 주름 생기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나이가 듦에 따라서 생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유전도 아니고요. 내 생활 습관이 잘못해가지고 노안이 더 심하게 발생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노안 증세가 심할 경우 먹는 거라고 영양성분요. 그냥 루테인인데 민숙님은 눈 영양제를 꼭 챙겨 먹는데요. 이건 도움이 될까요?
저 요렇게 하겠습니다. 눈 영양제에 대해서는 저는 요렇게 세모. 그 황반 변성으로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황반 기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봅습니다만 건강한 경우에 루테인을 글쎄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 눈꺼풀 염증, 마이봄샘 기능 이상 호흡 개선 또 이런 것들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아예 노안 수술을 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들 노안 수술을 할 때 네. 사실 저도 엄청 고민하고 네. 접수까지 했다가 다시 안 했거든요. 네네. 노안 수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노안을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완치는 안 돼요. 가장 많이 하는 노안 수술 형태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특수 인공수정체,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를 쓰는 방법들을 이제 가장 요새 노안 수술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선명도도 아주 좋으면서 그리고 멀리나 가까이가 아주 선명 잘 보일 수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노안 수술에 사용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조금 많거든요. 일반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야간에 조금 번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번짐 현상이 조금 더 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명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안이라는 게 빛에 약한가요? 저 빛에 엄청 약해서. 빛에 약한 거는 백내장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아, 이번엔 또 백내장이요? 우리 50 넘으면 누구나 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경 벗어보시고요. 이 애기 동자 안에 있는 게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고 여기가 뿌옇게 되는 게 이제 백내장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약간 허옇게 보이시죠? 네. 요거 백내장이시고요. 요거 뒤에 반사가 약간 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것도 백내장이세요. 50 넘어가지고 백내장이 없으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는 각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수정체의 단백질이 노화로 인해 혼탁해지고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뿌옇게 흐려지는데 이것이 백내장입니다. 건강한 눈, 심한 백내장 눈, 그리고 민숙님의 눈인데요. 민숙님은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노화는 이제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하자면 노인성 안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내장, 황반변성이라든지 녹내장, 안구건조증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성 망막증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넓은 의미의 노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귀하신 몸. 자, 경숙님, 이제 인터뷰 시작하려고요. 괜찮으세요? 네. 눈이 건조하고 아픈 증상이 있어서 간절하게 고치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도 못 읽고 유튜브 보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귀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퇴근 후 벌써 2시간째 경숙님은 계속 눈을 감고 있습니다. 혹시 주무세요? 아니요, 눈이 아파서 소리만 듣고 있어요. 아니, 눈이 얼마나 아프길래요? 따끔따끔거리고 비비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냥 주로 눈을 집에서는 거의 감고 있으려고 그래. 자, 여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공눈물로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맨날 인공눈물 넣어가지고 어떡해? 요리하고 그 설거지 이런 거, 뭐 청소기 이런 것도 다 제가 하고요. 엄마는 그냥 딱 누워만 계십니다. 눈 감고. 자, 여기. 아유, 정말 다정한 아들이네요. 이번에는 눈 마사지입니다. 막 눈에 좋다는 거 인터넷에 치면은 뭐 유명한 것들 많죠. 오메가3니, 루테인이니. 근데 그런 거 다 드시는데도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울어? 왜 갑자기
좀 눈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갱년기랑 이렇게 와서 그런 건지 너무 속이 상하고. 병원 진단명은 안구건조증. 10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지만 답답할 뿐입니다. 자가혈청, 그다음에 IPL 시술, 눈물샘 한 3번 정도 막았나? 눈이 점점 건조증이 심해다 보면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눈이 안 보일까, 실명될까 그런 걱정도 되고 저는 수술이라도 하고 싶어요. 우리 눈 표면에는 눈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아주 미세한 두께의 눈물막이 있습니다. 눈물막은 기름을 분비해 눈물이 쉽게 증발하는 것을 막는 지방층, 눈물을 형성하는 수성층, 눈물을 눈에 접착시키는 점액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안구 건조증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눈물의 양이 많고 적고만 생각하십니다만 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 더하기 기름입니다. 우리가 속눈썹 밑에는 기름을 짜내는 샘이 있거든요. 이거를 마이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깨끗한 기름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름이 시원찮은 경우에는 건강한 눈물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이 뻑뻑하다, 침침하다를 벗어나서 뭐 피곤하다, 아프다, 눈이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시력 저하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안구 건조증은 실명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 눈물 분비 검사를 할 건데, 그런데 경숙님의 안구 건조증은 왜 낫지를 않는 걸까요? 예, 좀 떠주세요. 눈물이 잘 안 나오고 안구 표면에 상처도 많고 초록색 점들 보이시죠? 네. 여기 다 눈에 보이는 상처거든요. 안구 표면에 검은 자 있는 상처고 저기 별막 스텔 이건 왼쪽, 왼쪽에도 여기 다 상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에 상처가 엄청 심하다는 얘기고요. 눈물 분비량이 적으니 뻑뻑하고 상처가 날 수밖에요. 지금 오늘 눈물에서 염증 검사 해봤는데 굉장히 빨갛죠. 눈물의 염증도 심각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안구 건조증이 계속 늦고 아프고 빡빡하고 그러니까 시력이 계속 안 좋아질지 걱정이 지금 돼요. 이렇게 상처가 많잖아요. 매끈한 것보다 저렇게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맑게 안 보이죠. 그렇죠. 안구 건조증이 워낙에 심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력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이제 눈 뜨기도 힘들면서 이제 보이기도 침침하고. 경숙님은 평소 눈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먼저 눈에 좋다는 상하좌우 안구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X. X 그때 앞으로 연구를 해보면 세모가 될 수도 X X 정도가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결국 눈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게 되면은 눈의 피로도를 조금 좋게 하는 이제 작용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눈이 좋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뭐 논문도 없고 이런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맹신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돌. 가장 자주 하는 건 손으로 눈을 마사지하는 건데요. 아플 정도로 꽂고 꼬집듯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X. 오히려 누르면 이제 안압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히려 눈을 조금 좋게 하려다가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명자차가 좋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끓여놓고 마시고 있어요. 결명자차, 당근, 블루베리처럼 눈에 좋다는 음식은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시금치도 많이 먹고 결명자차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식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답은 X. 세모하겠습니다.
그 왜냐면은 뭐 블루베리 뭐 안토시아닌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으로 눈이 좋아진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맞는 얘긴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식품으로 해서 뭔가를 영양소를 보충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치료적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종일 막 시금치로만 밥을 먹는다든지 결명자차를 뭐 한 뭐 하루에 뭐 한 10리터를 드신다든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눈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대로 깜빡이기입니다. 사실 촬영 전 제작진은 1분 동안 참여자들의 눈 깜빡이는 횟수를 측정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는 한 10번 내지 14번 정도로 깜빡인다고 합니다. 몇 번 깜빡이실 것 같으세요? 헤아려 본 적 없습니다. 32번. 네? 2초에 한 번. 그리고 미숙 씨는 45번. 45회. 두 분은 어떻게 깜빡거리시냐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세히 보면 두 분 다 눈을 완전히 감지 않은 채 자주 깜빡입니다. 우리 눈을 깜빡인다는 거는 이렇게 완전히 감아서 완전히 딱 떴을 때 눈물이 한번 이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도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된 눈 깜빡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완전히 못 감고 반만 감고 뜨고,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마르고 있겠죠. 마르죠. 그래서 이 깜빡임도 의식적으로 완전히 감았다가 완전히 뜨고, 그래서 한 3-4초에 한 번 정도 깜빡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눈 깜빡임이 안구건조증을 좀 덜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우리가 안구건조증이라고 얘기하면은 속눈썹 밑에는 기름을 짜는 샘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깨끗한 기름이 나와줘야지 건강한 눈물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눈에도 개기름이 흘러요? 안경 벗어보시고요. 진료실에서 민숙님의 기름샘을 관찰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깨끗한 기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누렇게 나오시죠. 아하. 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기름을 제거해야 눈이 건강해질 텐데요. 그 목욕탕에 가서 이제 때를 밀고자 할 때 그냥 민다고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탕에 들어가가지고 좀 불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밀어야 되겠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꺼풀을 좀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눈 기름샘을 넓혀가지고 나쁜 기름이 좀 빠져나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온찜질이고요. 각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눈에 올려놓고 나서 그냥 있어도 괜찮긴 하신데요. 가볍게 살짝살짝 누르듯이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3분 이상 40도 정도의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 온열 눈 마사지 기계 등 뭐든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찜질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때만 불키고 그냥 나온 거랑 똑같아요. 온찜질이랑 같이 꼭 따라다녀야 하는 것들이 이 눈꺼풀 세척이에요. 시중에 이런 눈꺼풀 세정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오, 여기 속눈썹 바로 안쪽이 이제 기름샘이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속눈썹 뿌리를 닦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한 번씩 쭉 하시면 됩니다. 정말 기름이 나왔어. 나오셨네요. 이게 진짜. 기름이야? 기름이시죠. 기름 좀 보여주세요. 진짜예요. 시원하시겠어요. 그런 기름이 내 눈에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눈이 안 피곤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놀라워요. 인공눈을 하루에 몇 번씩 쓰세요? 수시로 온 것 같아요. 7-8번도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잦은 인공눈물의 사용은 이 안구표면 점액도 씻겨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6회 정도가 적정 용량이다. 한번 넣을 때 네. 몇 방울 정도 넣는 그 기준치가 있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한 방울을 넣든 10방울을 넣든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방울 넣어가지고 효과가 더 있을까? 아니에요. 한 방울만. 한 방울만 넣으세요? 네.
개봉을 한 다음부터는 외부에 노출이 돼가지고 균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양이 남더라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버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자 선글라스 쓰던 걸 가지고 오셨는데 선글라스 왜 끼세요? 햇빛 차단용. 정확하게는 이제 자외선 차단. 아, 네.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눈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안구건증 유발도 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 각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황반면성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어서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도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군요. 그럼 어떤 선글라스가 좋은 걸까요? 혹시 여기서 UV400 이라는 뭐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금시 초문인데요. 이 UV400이라는 게 뭐냐면 그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99%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에 이제 그런 인증을 붙게 됩니다. 이거 산 지 3년 됐어요. 이거 그냥 쓰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구매하고 나서 오래 지나게 되면 이 차단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2년, 좀 더 길게 쓴다면 3년에 한 번씩은 이 선글라스를 교체를 해주시는 것들을 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습관을 고치자. 습관은 하나도 안 고쳐놓고 약만 들다 먹고 약만 넣게 되면은 이거는 정답이 아니죠. 잘 관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처방 내드린 것들 잘 하고 오셔가지고 2주 뒤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뻑뻑하고 침침한 눈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숙 씨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네요. 얼굴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네. 안경을 제대로 끼셨네요 이제. 내렸었던 다초점 안경을 정확한 위치에 썼습니다. 요즘엔 좀 어떠세요? 거짓말같이 네. 정말 좋아진 것 정말요? 같아요. 정말요? 네. 눈 깜빡. 민숙님의 눈에 진짜 변화가 있을까요? 2주 전에 그 눈 표면에 기름기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름기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찜질하고 그 안구 세척 정말 저는 효과 많이 봤고요. 사실 우리 병의 반 이상이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사실 반신반이었어요.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건 저도 생각을 안 해봤다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솔루션 다 전파하고 있어요. 눈이 맑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 너무 좋아요. 눈이 이렇게 저를 즐겁게 한다는 거를 저는 사실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좋아요.